ことになってんじゃないの。이 애매하게 여기서 얼려버리면 애들이 못 따라올 테니 평타질만 하면서 가야겠다. 자, 빨리 그 자연계 수조를 최대한 터뜨리기 위해서 내 체력이 지금 빨피가 돼야 되는데, 내가 묘하게 그 작정하고 얻어맞으려고 하면 뭔가 체력이 잘 안 달아. 얘들아, 따라오고 있지? 그렇지! 간다! 어? 이것이 자연계 수죠. 여튼간에 일단 안정성 하나만큼은 참 좋습니다. 자연계니까요. 파워 수조만큼은 아니어도 자연계 수조도 진짜 그 무시할 만한 요소는 아니죠. 상대가 자연계여도 이쪽도 자연계니까 그냥 냅다 패버리면 되고. 그야말로 이제 자연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쪽도 이제 자연계를 사용하는 방법이죠. 여튼간에 뜬금없이 진짜 그 해적무쌍 4편에 와서 그 자연계가 그 완전 무적이 되면서 이상하게 이제 떡상을 한 케이스.
어? 이러면 좀 곤란한데? 아이스볼! 그러니까 뭐 쿠자는 정말 그 뭔가 코멘트를 할 게 없어요. 그냥 뭔가 이제 엄청 막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약한 것도 아니고 암튼간에 게임 자체는 이제 그 자연계 파워를 힘입어서 그냥 자연계 파워 없고 그냥 또 무난하게 풀리다 보니까 뭔가 얘는 뭐 할 말이 없어요. 그냥 자연계를 믿고 그냥 배를 째세요. 한 이 정도가 그나마 이제 가장 할 만한 코멘트일까요? 자연계 믿고 사이피 만들고 그냥 배 째고 플레이. 그야말로 이제 자연계의 특권. 하여튼간에 자연계 캐릭터들은 뭐 다 하여튼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긴 해요. 그냥 자연계 믿고 최대한 딸피 만들고 그냥 배째고 플레이. 뭐 에이스든 사보든 뭐 하여튼간에 뭐 자연계는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자연계는 생존력도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데 이제 딜까지 그래서 좋은 거죠. 아무래도 그래서 사기지. 그냥 뭐 완전 무적이니까 사실 뭐 컨트롤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버스트만 키면 그 뒤로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면 되는데. 어? 버스트가 끝났다. 행복한 시간이 끝났어. 아 조금만 더 맞을 걸. 아 뭐 상관없겠죠.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만 있어도 뭐 딜은 잘 나오겠지.
빗나갔다. 정말 그 딜만 조금 더 좋았어도. ロジャーの右腕としてあまりぶざまな戦いはできんな。やるじゃないか。その強さ、もっと見せてみろ。ここまで追い詰められたのは久々だぞ。だがこの戦い、勝つのは俺だ。覚悟を確信するには、もう早いわ。ここからが本番だ。覚悟せい。なんとも呆れた暴れっぷりだ。 これでこそ海賊王の層を目指すもの。さあやられた。今日は引くが、次は逃がさんからな。